탄소 중립 시대 선박 분야에서도 친환경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고도의 기술력과 실증 기반을 갖춰야 하는 친환경 선박 건조에 우리 지역의 한 조선소가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부상하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플로팅 도크에 컨테이너선이 정박해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 액화저장 설비인 OCCS를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OCCS는 친환경 선박의 핵심 기술로 대형 플로팅 도크가 있는 목포를 찾았습니다.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최초로 선박에 탄소 포집 장치가 설치된 상황이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이제 선상에 선박에 설치되는 장비 중에서 포집할 수 있는 용량으로는 시간당 1톤으로서 세계 최대 규모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시간에 탄소 1톤을 포집할 수 있는 OCCS 설비는 규모가 커 고도의 선박 탑재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국 메이드가 보유한 230m 길이의 플로팅 도크입니다. 이 플로팅 도크 덕분에 글로벌 강소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조선소는 세계 최초의 친환경 대체 연료 테스트베드 선박도 건조 중에 있습니다. 해당 선박은 암모니아와 2차전지, 수소 등 세종 이상의 친환경 대체 연료를 동시에 탑재해 선박 추진 실증이 가능합니다. 플로팅 도크라는 거를 매입을 하고 이제 타겟 자체를 단순 블럭이라든지 일반 수리가 아닌 좀 더 친환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으로 기술력 위주의 기업으로 거듭나려고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식품 가공업체로부터 원양어선 최초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탑재한 선방성 투척도 수주했습니다. 선박 블럭 조립으로 출발한 지역의 한 조선소가 30년 가까이 꾸준히 기술을 개발해 탄소 중립 시대 친환경 선박 건조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